번은 탄핵될 뻔했죠. 그래서 국회에서 결의가 돼가지고요. 사실은 노무현 씨가 이 두 달인가 석 달인가 침묵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누구는 놀았어요. 물론 월급은 다 받았겠지만 내내 놀았어요. 근데 이게 저 헌법 재판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기각됐습니다. 그 다시 또 일어났어요. 다시 대통령 일을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일을 다시 보게 돼가지고요. 그 저 서울에 주재하는 저 외국 대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고요. 다 모인 자리에서 농담을 해도 참 철이 있는 농담을 하지 말아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말을 들으셨죠? 아시죠? 저도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고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씨를 놓고 5년 뒤에 이제 그게 4년 2004년에 있었던 일인데 5년이니까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 김대중 씨가 내세운 사람입니까? 그는 저 정주영 씨 아들 저 정몽준하고 둘이 뛰면은 국민 후보가 되는데 여론조사에서 합시다 이래서 또 그 정몽준 씨가 또 거기 넘어가가지고 말이야 같이 뛰다가 아 이 국민 후보 뽑는데 그렇게 김대중 씨가 얘기하면서 틀림없이 정의원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뛰다가요 아니 이런 조사 결과가 저 광주 목포에 노무현 지지가 97%입니다. 그 말하면 알만하죠. 이 침묵이라는 건 괜히 당한 거지. 유도에 오버치기 하는 것처럼 좀 안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요새 조금 더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 걸리면 어려워요. 아, 머리가 잘 도니까. 어쨌든, 그래서 5년 뒤에 내가, 김대중 씨 말이야. 내가.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을 찾아가는데 빈손 들고 갈 수가 없어서 1억 달러를 내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고백했지만 검찰도 경찰도 모든 사법부의 누구도 개인도 퀘스천을 못해요. 그 돈은 어떻게 누구 돈입니까? 뭐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돈입니까? 아니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뜯은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까? 그것도 밝혀보지 못하고 쭉 오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김재일이 핵무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야단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 같은 사람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김대중 선생, 만일에 당신이 북에 가져다 준 그 1억 달러가 만일에, 몰라요. 만일에 김재일이 핵무기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하면 김대중 선생 어떻게 살지? 자살이라도 해야지. 야 이랬다고 말이야. 날 죽이려고 대비는 거야. 아니 내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만에 하나 잘 들어주세요. 만에 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어? 자살이라도 해야지. 그저 내 생각이 그런데 자살하세요. 안 그랬어요. 나는요 요즘날 시청 앞서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한 소위 뭐 김대중을 처단하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김대중을 뭐 김대중은 자수하라 법정에 세워라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김대중 선생 오래오래 사세요. 살고 또 살고 살고 또 살아서 당신이 한 일이 이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이 국민에게 보여 그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난 오래 살라고 주문했죠. 왜 빨리 살아보니까 오늘 조국이 어려운 고비에 있는 것은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아까 국민행동본부의 서 본부장이 나와서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 소위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은 그런데 오물오물하며
저런 것은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어? 아니 김정일이 지금 저렇게 하는데 저게 무슨 어? 남한에서 거기 호응하는 세력들 촛불 집회, 촛불 시위는 왜 했어요? 어?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나한테. 어, 맨 놈이 짜고 말이야 나를 괴롭히려고 뭘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 내가 물었어요. 촛불 집회 왜 했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했댔죠? 예. 뭐 그밖에 대답할 게 없잖아요 내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한마디 물을게. 만일 그 소고기 수입이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고 중국산 쇠고기라면 했겠는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는 뭐 잘한 걸로 뭐 광우병. 광우병이 어떻게 생긴 병인지 말해. 국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떤 방송사가 과장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광우병 때문에 이런데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 그 거짓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촛불 시위는 한 2-3일 하고 집에 가지 말아요. 석 달 이어를 하는 촛불 시위가 어디 있어요? 그 촛불은 누가 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촛불 시위를 잠깐 하고 물러나지 이게 뭐예요? 그 이 배후에 뭔가 조직이 있고 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나를 잡아먹겠다고 말해. 배후에 뭐가 있다고 했다.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랬지 내가 있다고 했어. 내가 무슨 국정원이라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있지 않게 이렇게 되겠는가? 용산 철거민 참사 배후에 뭐가 있는지 보죠. 평택의 미군 기지 이전에 전문적으로 가서 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 있는 거 없는 거 알아보세요. 아니 그거 알아봐야 되지 않을 겁니까? 그래도 나는 그냥 배우가 있다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지금도 쌍용 자동차 배후에 쌍용차가 망하도록까지 밀고 나가는 건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보세요. 그런다고 또 나한테 덤비겠죠. 그래도요 나이 먹었다는 게 뭐가 좋은지 알아요? 뭐 젊은 사람 30대, 40대, 뭐 심지어 50대만 해도 아직도 일을 좀 할 게 있는데 그래서 살아야 되겠지만요. 나이 80에 더 살아서 할 게 뭡니까? 테러 맞을 겁니다. 조심하셔야죠. 자꾸 그러면서 무슨 좀 누구 같이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부장도 늘 그래요. 누가 좀 호의를 하고 다녀야지. 이놈들 별짓 다 하는 놈들인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늘 답변이 못 먹은 거 아니 걱정 말아요. 만일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떠냐 하면서 사람이 반드시 세상에 와서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 요를 깔고 누워서 안타 죽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테러 맞아 죽으면 영광이지 이러고 나오니까 아직은 테러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아직.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테러 맞아 죽으면 영광이지 그랬다고 말이야. 영광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테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다 죽으면 저 노인 영광스러워질까봐. 물론 젊어서도 투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이쯤 되니까요 이게 나이 먹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여기 나이 먹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나한테 들으세요. 유명한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운이 함께 늙어갑시다. 세월 먹는 나이 먹는 거 어떠냐고 그러면서 말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를 읊은 게 있어요. Grow old along with me. The best is yet to b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last of life for which the first was made. 인생의 마지막. 그걸 위하여 인생의 처음이 지어졌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있는 거예요. 유감스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옛날 우리 조상이 80까지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드뭅니다. 요새 뭐 90 사는 사람, 100 사는 사람 있다고 하지만 이만큼 살았으면 살 만큼 산 거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은 그게 정당한 일이요? 올바른 일 아닙니까? 박수하시는 분은 나로 하여금 제대로 죽어라 그런 것 같아서 아
안심하고 제대로 죽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주 저쪽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 나보고 이러기야? 김대중 씨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뭐 당신네 만민이 덤벼도 괜찮아. 뭐 찌르고 뭐 쏘고 무슨 짓을 해도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뭐 아니 뭐 만명 10만명 100만이 다 잡아도 괜찮아 이렇게 했더니요 그 다음날부터는 또 일체 욕하는 전화가 없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왜